4남 3차 넷째 날 하이트스파크와 FTX 서울에게 우여 곡절부터 이제 세 번째 세트를 맞아야겠다. 1대 동점. 자, 그리고 이제 다 네 번째 세트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중간에 허리를 엮어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찬희 선수와 김인환 선수 두 선수가 여러분을 신의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11시 김창희 선수고요. 7시 지역에 한시죠. 한시. 예. 아, 1시 김창희 선수고요. 7시에 이제 김윤환 선수인데. 네. 아, 우선은 좀 아쉽습니다. 네. 정말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경기를, 훌륭한 경기를, 감동적인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기를 못 봤다라는 거. 뭐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감동적인 경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경기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승이 따라서 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또 접하는 건데, 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뭐 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기를 좀 놓쳤다는 점에서는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그게.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꽉꽉 채워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선수 본연의 임무에 혹시요?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약간 어긋났다고 해서, 네, 정확한 규율을 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판정을 받은 거에 있어서, 네, 분명히 선수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따를 것 같네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참석주 심판은 규정을 적용을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자, 뭐 이제 추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논의 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럴 때 서로 선수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마침 뭐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대1이에요. 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경기 풀어나가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하려다가 이제 숨을 확 들이키는데 좀 사례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힘차게 말씀드렸는데. 네. 예. 네, 뭐 일단은 김창희 선수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려는 생각인지 원베르 위에 게스통을 올리고 있고요. 네. 네, 뭐 김윤환 선수는 12드론 앞마당만 해처리를 피면서 드론 서치까지 최혜철의 선택을 위한, 최혜철의 태클을 위한 게스트 채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11시 지역에서 일꾼들이 서로 조우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나오고 있는 드론. 어휴. 네. 봤죠? 예, 봤어요. 양 선수는, 해체를 펼 듯 하면 재밌겠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런 상황 나올 수도 있죠. 네, 어느 한쪽이 굉장히 확 기운다면 그런 상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양 선수 모두 팀 내에서, 위치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선수는 조용조용한 팀 내 분위기 메이커라면, 네. 네, 김찬희 선수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수다스러우면서 화끈한 그런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슈 메이커가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3세트 양 팀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근데 신상문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이슈 메이커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일단은 서로의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SB는 들어왔고 드론은 못 들어갔습니다. 선 뭐 적의 입장에서 3해처리 뒷마당 멀티까지 펴주면서 배짱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경우에는 뭐 또 테란 입장에서는 그걸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맵이 바로 신의 정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메카닉 체제가 좀 더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트렌드를 잘 따라갈 것 듯한 장소고요. 네. 게스트 조절 원택토리 벌쳐. 3의 처리를 과감하게 멀티 지역에 한 번에 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상대방의 빠른 테크 이후에 언덕을 이용한 탱크 드랍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했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적의 의저들이 투의 처리 테크를 많이 선호하는 듯 싶고요. 네. 네, 김창희 선수는 팩토리 더블을 시도하고 있네요. 자, SB 마무리. 자, 벌처가 길을 떠납니다. 원 벌처 찍고 팩토리는 가동을 멈춘 상태. 아, 여기까지 왔네요. 네, 스파이어 올리면서, 네. 남는 돈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멀티에 해처리를 필 것 같고요. 뭐 양 선수 모두 약간은 장기적인, 하지만 김윤환 선수 상대방의 전략적인 대응에도, 전략적인 경기에도 대응을 많이 해온 듯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오버레드 살짝 받고 아무리 투 팩토리 에드온 상황입니다.
저걸링 하나 깡총깡총 뛰어가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네요. 여기 머물러 있고요. 뭐 안마당 그 멀티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벌처가 떠나지 않은 모습이고, 벌처가 떠나가면서 에던이 달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저걸링이 들어오게 예. 되면은 자신의 그림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찬 선수가 침착하게 저글링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저기 앙증맞게 숨어있네요. 아, 지금 공룡 뼈에 예. 숨어있는데요. 예. 명당이네요. 기업 자기 운명도 모르고 죽을 거면서. 야, 그래도 예. 예, 커맨센터는 봤을 것 같네요. 아, 예. 예. 봤죠. 큰 성과죠. 이 정도면 상대방이 최팩토리 위에 벌처를 모아서 쿡 찌를 수도 있는 건데. 네. 예, 이게 바로 김민호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소수의 유닛으로 상대방 체제를 일찍이 간파하고서 맞춰가는 아주 큰 그림을 짜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김윤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방금 정찰은 분명히 김윤환 선수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자, 히드라덴과 그리고 스파이어 히드라덴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히드라들만 주로 나옵니다. 깜짝 럴커라도 준비하나요? 아니면 뭔가 좀 우선은 뭐 드랍심이라든지 벌처라든지 그렇죠. 예, 뭐 벌처가 그냥 쏙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드랍심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SB가 쏙 들어오는데요? 위쪽으로 이제 히드라가 이동을 했었는데 예. 말씀해주신 대로 SCB가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오네요. 예. 약간 뭐 뻘쭘하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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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상황을 약간 히드라든지 모여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네. 어차피 예. 빌드는 돌고 도는 것. 최근에는 네. 드랍시 플레이를 많이 했다면 그건 예. 저그가 많이 대비를 할 것이고 네. 역으로 SCB 계속 찍으면서 뮤탈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의 예, 움직임이죠. 자, 일단 뮤탈리스크가 날개의 짓을 하면서 김창희 선수의 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볼레트 대기하고 있고요. 네, 김창희 선수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앞마당 더블도 굉장히 빨리 성공했는데다가 SCB까지 정찰하지 못할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했거든요. 완벽하게 무탈리스크가 뜬 것은 지금 타이밍에 확인했지만 그 전에 SCB가 들어가면서 소수의 히드라이스크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미 상대방의 체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프레시라든지 골리앗, 마리까지 덮어주면서 완벽하게 예. 방어하는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펄처를 커트해주고 있는 김윤환 선수입니다. 커트해줬고요. 애초부터 뮤탈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엔베가 가동 중이에요. 예, 거의 뭐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아, 이거 뭐 돈을 좀 모아서 예. 한꺼번에 베럭스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베가 가동 중입니다. 아, 메카닉들이 주로 있는데. 뭐 정말 제대로 된 심리전인데요. 예. 예. 아무리 돌리의 업그레이드병으로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심리전. 개뚫지 못하면 김윤환 선수 호되게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예. 요즘에 그 테란 유저들이 좀 이제 심각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메카닉 체제와 바이오닉 체제의 그런 변화, 체제 변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고민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베럭스 준비하시죠. 베럭스 4베럭스까지 가는 4베럭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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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럭스 위치도 본진 좀 깊숙한 곳에 짓고 있기 때문에 무탈리스가 과감하게 본진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아, 그 점을 김창희 선수가 너무나 잘 찔러주고 있네요. 네. 갑자기 뜨거운 스티커 촥 소리 나면 깜짝 놀래죠. 네. 그리고 언제든 네. 초팩돌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벌처를 소도 찍어내가지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에 보내서 드론을 척살하는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짤! 못 갔어요. 네. 못 들어가요. 영락 없는 메카닉입니다. 야, 이거 뭐 벙커까지 건설해주면서 예. 뭐 소수 머리누르는 방어만 해주고 메카닉 체제로 한 박치고 나가겠다. 그런 거구나. 나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예. 아, 이거 뭐 대은통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간요. 예, 뭐 아, 예. 웅진 스타즈의 주장 예, 김동주 선수가 최근에 뭐 이제 뭐 사이트에 인터뷰에서도 예, 이런 뭐 자신이 부르기를 웅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웅진 스타즈의 웅을 따내서 웅칸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예. 참 유연한 예, 이런 체제 변환. 사실 테란이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체제 변환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과도 같았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정도 아니죠? 뭐 한 달 전만 해도. 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체제인데, 아, 정말 말씀해주셨듯이 최근에 테란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오는 듯 싶네요. 자, 공이런 머리들이 언젠가 다시 확 그냥 들켰을 것 같은데, 자, 벌잖아. 예. 아, 이게 진짜 예. 제가 몇 달 전에 마재현 선수와도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저그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것이, 그 메카닉, 바이오닉 체제 전환, 그것을 빨리 이제 캐치하기 어렵고, 그런 유닛 조합이 나왔을 때 상대하기 예. 정말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직 정석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야, 그 소식이 하나 돌았는데요.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신상문 선수, 그리고 8위에 이제 창석주 심판. 7위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PPP가 오호흑! 이야, 역시 광해설은 예측도 예. 광이 나네요. 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상황 살펴보고 있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페이크예요. 페이크가요? 그렇죠. 예, 벌처 자체가 뭐, 네. 페이크의 의도로 벌처를 내보낸 건 아니지만 멀티 견제를 위해서 떠난 벌처인데 예, 그냥 단순히 떠나보낸 벌처 두기. 김창희 선수 입장에서는 멀티 견제하러 가라 라고 보낸 건데 예, 김유란 선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한 심리전인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한 것은 적 입장에서 지금 김창희 선수처럼 하는 이 플레이 자체가 예, 껄끄러운 것은 분명해요. 거기서 됐어요? 예, 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도 어떠한 대처법을 지금 보여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저 유닛 자체를 골리앗이라든지 바이오닉 병력이 있으면 뮤탈리스크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널커피스예요. 공격 끝났어요. 그리고 네, 보통 저거들이 메카닉 상대하는 데 있어서 널커라는 유닛은 많이 배제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서 바이오닉 체계를 재밌게 잡은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터넷 통상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창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캐나다 병력인데 아직까지 간판을 못했어요. 업그레이드 열심히 해주는구나. 만약에 널커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뮤탈리스크와 진짜 럴커가 없는 히드라 유닛이 다라고 한다면은 네, 순식간이죠. 난리 났습니다. 예, 지금 난리 났어요. 럴커 없으면 이명을 막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 근데 아 메딕이라든지 좀 추가가 좀 정렬이 잘 된 상태에서 전투를 해야지. 출발하기 적대사야 사연이 깜짝 놀라고 했나 김윤환 선수입니다. 이거 앞마다 굳이 똥했어. 그래서 앞마다 에스케이프 뿌려보면 김창이 추가할 거 없거든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아직까지 3강 공사 안 됐고 3강 공사 허겁지겁 되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근데 병력 양에 있어서 김윤환 선수도 뭐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창희 선수도 조심해야 돼요. 황진호 형 끌어주고 찾았네요. 네,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선택이 나와줘야 돼요. 네. 메딕만 잘 붙어있으면 먼저 메딕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메딕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들어오면 김창희냐 김윤환이냐 위에서 뮤탈리스크 불리한 구로부터 메딕을 대주고 마이너딩이 뒤에서 뮤탈리스크를 쏴야 되는데 황진호 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김윤환이 추가적으로 오는 테란의 병력들은 잘 끊어내고 그렇죠. 때문에 이런 싸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김윤환 선수가 병력을 패멸시키고 있습니다. 야, 김윤환 오, 침착한데요. 예. 예, 상대방이 유려칠 수 있는 조금 더 덩어리가 커질 수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뮤탈리스크가 성급하게 싸우지 않고 센터 쪽을 배회하면서 추가적인 병력을 끌어주는 플레이가 적으로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체제 자체는 김윤환 선수 눈이 동그래졌듯이 예, 어려운 체제가 맞는데 아직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숙하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위험해요. 운영하는 체제의 다른 방향이 나왔으면 또 다릅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버드까지 왔고요. 위험한데요. 그래도 예, 다섯 시쪽이 탄력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김창희 선수는 빨리 병력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한 타임 더 찌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다시 날아가는 드랍심 한 방. 네, 드랍심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은데 그쵸? 일단은 뭐 드랍심에 신경 쓰기보다는 예, 한번 빨리 취소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 상대방이 럴커라는 유닛을 추가하기 직전에 01업 때 예, 바이오닉 병력으로 한번 이득 충분히 챙겨와야 돼요. 예, 한번 단단히 챙겨야죠. 예, 뮤탈리스크가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슬이 나왔습니다. 배슬. 야, 앞으로 뭐 몇 달 안으로 테란의 그런 좀 새로운 예, 빌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또 그런 플레이를 SK텔레콤 T1 선수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뭐 예, 최현성 선수라든지 임유한 선수가 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끝난 뒤에 어떠한 완벽한 전략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 예, 어쨌든 최적화. 예, 최적화가 지금 상황은 김윤환 선수가 한방 병력을 막아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5시 활성화시키고 럴커 뽑아가면서 운영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자, 뮤탈리스크도 적지 않은 숫자가 살아남아있고요. 그리고 테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챔버. 네, 테란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럴커가 추가되기 직전. 즉, 첫 번째 골리앗과 마린 메딕이 01업 때 바이오닉 병력이 합세했을 때 상대방의 앞마당을 뚫어내고 경기를 뚫어내는 그림이었는데. 그런 그림이군요. 네.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고 럴커를 추가시키지 예, 못해도 예. 자, 센터 키스면서 쫓고 있습니다. 네, 럴커가 아직도 없어 어쨌든가. 네, 럴커가 없는데 예, 아, 아직 나오기 시작했어요. 있네요. 예, 네. 아 이거 시간을 맞는 이제 얼마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베스트 디펜스 쓰면서 이게 김준환 선수가 예, 센터 속에서 네, 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아, 많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벌처가 5시쯤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역시 뮤탈리스크에서 중간에 커트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자원 먹을 만큼 먹고 있거든요. 네. 자, 멀티 많죠. 뭐 이거 아쉬울 게 없는 김연아 선수가 돼버렸어요. 자, 이게 정가 하이브를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가
예, 이거를 좀 노려야 될 듯 싶습니다. 김창희 선수, 네, 투팩토리 올려가지고 탱크 집중으로 누르겠다는 의지 보여줬거든요. 예, 예, 지금 내려가는 판단도 나쁘진 않지만, 예, 예, 탱크 한 6기 이상 잡,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싸우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네. 위에 있는 병력은 김윤환 선수가 또 추가 병력을 끌어주는 형식의 그림이, 네, 그런 움직임만 보여주면 되고, 뭐, 인정적으로 지금 덮칠 이유가 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네, 들어! 와, 실고 있을 때 봤습니다, 근데! 자, 이리딩! 자, 이리딩! 이리딩! 김창희는 뺄 필요 없습니다. 5시장 멀티 말려버리고, 이 드랍 보지 않았습니까? 네. 본질이 나와있으면 충분히 될 거예요. 막으면, 네,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양 선수가 보여주는 멀티태스킹이 승부를 가를 수가 있거든요. 자, 코멘트 하나쯤은 그냥 400원 다시 버렸다 셈 치고 다시 주면 되는 거고, 가슴 지지와 멀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시켜야 됩니다. 김창희 선수. 아, 이게 지금 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난전에서 빛을 말하려면 집중력인데, 집중력! 김창희 선수 집중해야죠. 자, 집중해서 히드라이스가 무탈리스가 덤벨되기 때문에 빨리 언덕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 공격도 있고, 공격! 무탈 히드라이스는 굉장히 강력해요. 공격이 성공하면 김창희 선수가 좋은 건데, 예, 막기도 지금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공격 자체가 충분하게 되면 어렵죠. 배스 다 터지면 김창희 선수입니다. 지쳐병이 다 터지면 김창희 선수입니다. 야, 김윤아 자신이 정말 성급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적절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 시간 잘 벌어줍니다. 앞선 1차 공격 때도 그랬고, 더 공격해서 돌아온 2차 공격 때도 그렇고, 진짜 집착해요. 예. 자, 이때 드랍집 엇박자 드랍집이긴 한데 그쪽 먹을김을 없을 거예요. 이 드랍집이 5시 유닛이 살아있었을 때 날아가면서, 그렇죠, 힘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김창희 선수는, 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이리로 갈까요? 예. 정말 어둠의 덮친격이에요. 네, 벌초제거 하려고 김창희가 날아오는 와중에 또 드랍집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네, 자, 경력은 덮친격으로 드랍집이 드랍대로 사라지면서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김창희 선수. 야, 정말 파이팅. 정말 정말 오랜만에 럴크의 공이역 보네요. 예, 예, 럴크가 공이역된 거. 예, 광이역까지 되어 있네요. 예, 보통 그래야지. 이제 저그린 럴커, 그 이외에 요즘 하이브 운영을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공이역된 럴커는 보기 힘들었었는데, 야, 공이역 럴커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네. 하이브, 디파일러 그리고 그레이터 스파이까지 다 오다는 상황입니다. 네. 히드라와 런커의 힘을 실을 김윤환 선수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막아요. 네, 공 2연만 돼도 히드라이스크는 세상에서 건물을 가장 빨리 파괴합니다. 그렇죠. 자, 올라왔어요. 비스타지 올라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도전을 보내드리고요. 네. 야, 이게 정말 얼마만에 테란을 상대로 진짜 대규모 히드라가, 네, 제압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기. 자, 네, 김창희 선수가 짜온 전략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번 유용 문제, 꼬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코멘트 살리긴 했었는데 너무 상대가 강성해져 버렸습니다. 네, 이러면서 당하기만 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창희 선수가 날렸던 드랍십이 독특한, 예, 성과를 얻어왔다든지 계속된 센터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대규모 압승을 거뒀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예,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사실 히드라만으로 테란을, 예, 상대하기에는 진짜 히드라가 한없이 약한 유닛인데, 네, 지금 정도의 자원효과 보유하는 게 히드라라고 한다면, 숟가락 뺐는데요! 숟가락 뺐는데요! 히드라 자체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지지! 김창희 선수 지지! 김윤환 선수가 여대를 몰아서 갑니다. 2대1까지 하이드스파크 드립을 보이는 에스텍스 18분 38초! 네. 김윤환 선수 초반부터 움직임이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완벽하게 대응하려는 꼼꼼함이 중요했었는데, 야, 결국에는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서 자신 최대의 장기라 부를 수 있는 침착함을 주고 유지한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걷어내네요. 진짜 그렇죠. 침착한데요. 네, 분명히 뭐 표정에서도 봤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 순간에도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아, 김창희 선수 참신했습니다. 빌드 자체는. 하지만 아직 다져지지 않았고,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안 된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경기가 상대가 박명수 선수고, 네, STX를 신뢰 김현우예요. 여기서 하이트 스파키즈가
동점 만들면 5세트 가서 신상군대 김근 하면 되는 거예요.